1일 차트 수익은 어때요? 놀래지 마. 자. 어머니, 이게 또 뭐였나요? 내가 뭐랬어. 넌 딱 이 우범용만 믿으라고 했잖여. 이 금방 고딩들 다 왔나벼. 아니, 초대 가수가 요렇게 이쁜데 그 지들이 안 하고 배겨? 아니, 어째 이래 갈수록 이기적이요? 어째 양심도 없이 이뻐져? 봐봐, 봐봐, 나 봐봐. 눈에 나 흑자리를 박은겨? 어째 이래 까맣게 아찔이야, 사람 환장하게. 왜 그랴? 하루 이틀 뻔나 뭐. 이거 다 네 끼여. 네가 본 걸 왜 날 다 줘? 백희야. 응? 나는 올해도 내년에도 그리고 평생 말이야 너한테 쭉 삥 뜯기면서 살고 싶어. 내가 말이야. 그러니까 내 지금 내가 말이야 너한테 뽀뽀뽀주 하려는겨. 정학을 받아도 너랑 같이 받으면 쟁일 같이 껌띠로 댕길 생각에 슬그머니 신이 다 나고 너를 배때기에 찰싹 붙이고 스쿠터를 땡겨불면 말이야 가슴이 그냥 간질간질한 게 꼭 하늘을 달리는 것 같아. 돈이 없어서 시덥지 않은 생선만 꼬먹어도 말이야 너랑 같이 훔쳐먹으면 그렇게 꼬숩고 배가 불러. 나한테 여자는 평생 양백히 하나요. 나랑 눈을 해줄랴? 금메달 따줄게. 예. 내가 꼭 금메달 따서 식도 제대로 올리고 너 드레스도 입혀주고 나 앨범도 내주고. 어 당연히야. 내가 아주 그냥 양백희만을 위한 소속사를 하나 다 찾을게요. 소속사 이름은 그 금메달 엔터테인먼트로 할려. 그래요. 그러니까 태권도 금메달 꼭 따야 돼. 예. 너는 금메달, 나는 가요대상. 그러니까 지금 한다는 거지? 촌놈, 나 진짜 촌놈한테 시집 안 가려고 했는데. 촌놈 주지. 모습 더럽게 있어. 넌 이제 내 거니까 뽀뽀해도 되는겨. 뭐냐? 아니요, 안 뭐냐? 나는 이제 일부요. 이야기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. 너 딸 닮은 이쁜 딸 낳고 행복하게 살자! 대체 어떻게? 대체 왜? 대체 어쩌다? 백희 딸이 18인 거냐고! KBS